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준 5급 사강입니다. 매질께를 보시겠습니다. 이 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맸다, 매듭, 물리치다, 굽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은 실사입니다. 실사. 실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길할 길이 되겠습니다. 길할 길. 길하다는 이야기는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사 부분을 먼저 보실까요? 실사는 있다, 또 묶다, 뭐를 묶은다 그런 뜻이에요. 또 색깔, 뭐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죠. 색깔 아름답다. 뭐 줄이라는 뜻도 있고 실이라는 뜻도 있고 참 많아요. 줄, 실. 그러면 이제 또이 길할 길을 보시면은 이 길할 길이라는 이 한자의 구조는 또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입구는 입구 기본 기능이 뭔가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소리. 그 다음에 또이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게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 선비사인데 여기에서는 선비사보다는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끼.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에 이 선비사자에는 또 무사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비사는 도끼 모양인데 이 도끼는 신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신을 부르는 쇠붙이로 만든 도끼인데 신을 부르는 그런 뜻이 있는 한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쇠붙이는 하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벼락이 칠때 주로 쇠붙이에 많이 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벼락 치는 것을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통하고자 하는 일에는 보통 쇠붙이가 많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무당들, 이 주술사들도 이 쇠붙이를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이 매질결에는 신과 뜻이 통해서 이어진다는 뜻에서 묶다, 매듭을 지어서 합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매질결과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한자 낱말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결과, 매질결, 열매, 과. 그러면은 열매를 맺음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까닭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상태, 결과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매질약을 보시겠습니다. 이 매질약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맸다, 묵다, 고생하다, 검소하다, 간략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한자도 또 구성된 게 여기 보면은 실사가 있죠. 실사, 실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구기작입니다. 구기작, 구기작. 그러면 이 실사에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실사는 묶다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묶다, 묶는다. 또 매다 이런 뜻도 있죠. 매다. 여기 이제 또이 구기작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 국이라든가 아니면 술등 이렇게 귀한 물건을 뜰때 사용되는 손잡이가 있는 그런 국자보다 작은 도구였어요. 그래서 구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한자가 왜 매질약이 되냐? 여기 이제 구기 같은 것을
실을 가지고 조여서 묶어서 단단하게 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로 묶어서 단단하게 조여서 맨다. 합치다, 간략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질약과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이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 위에 있는 이 공약은 공변될 공, 매질약.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나 공중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약이 또 있죠. 이 공약은 빌공입니다. 이게 빌공, 매질약. 그러니까 빈 약속, 헛된 약속 이런 뜻이죠. 빈 약속, 헛된 약속 이런 거는 어디다가 많이 쓰나요?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 입후보자들, 정치 지망생들이 이 공약을 많이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우선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짜 약속을 많이 하죠. 그런 경우를 공약이라고 합니다. 빌공 매질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묵불속을 보시겠습니다. 이 묵불속자에도 또 여러가지 뜻이 있어요. 묵다 그런 뜻도 있고 매다, 단속하다, 약속하다, 모으다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한자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한자의 구조는 또 이렇게 됐죠. 여기 이 부분이 나무목자입니다. 이 부분이 나무목이죠. 나무목 보이시죠? 나무목. 또 여기를 보시면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 나무목 더하기 입구로 이루어져 있죠. 입구. 입구.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목은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 개성이 있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입구는 입이라기보다도 어떤 물건을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묶는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묶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결국을 보면 이 한자는 나무단을 묶어놓은 모양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나무단을 묶어놓은 모양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묵불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묵불속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약속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죠. 약속, 매질약, 묵불속.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수무책.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꼼짝 못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꼼짝 못하는 경우를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